에펙락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락입니다. 오늘은 펄럭이는 깃발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소스를 다운받아 쓰는 것도 좋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나만의 로고가 들어간 깃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본 기능만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컴포지션부터 만들어 줄게요. 프로젝트 펜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HDTV 1080 29.97로 골라주고 듀레이션은 10하고 점 눌러서 10초로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 준비한 깃발을 넣어 주겠습니다. 화면에 꽉 차니 사이즈를 좀 조절해 줄게요. S 눌러서 크기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효과를 줄 때 굽기 크기가 아니고 컴프 크기에 모두 들어가도록 굽기를 프리컴포즈 해주겠습니다. 굽기 레이어 선택한 채로 Ctrl Shift C 눌러줄게요. 첫 번째 체크박스로 하면 굽기 사이즈로 컴프가 생성되니 우리는 두 번째 체크박스를 고르고 OK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컴프 전체 크기만큼 컴프가 되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효과로 깃발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펙트 창에서 웨이브 와프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웨이브 하이트를 적당히 조절해주고 웨이브 위드도 이렇게 넓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 효과를 컨트롤 D로 복제하겠습니다. 복제한 효과에서는 값을 그대로 두고 디렉션만 0도로 돌려볼게요. 플레이해보면 양옆이 다 울렁거리죠. 정말 간단하게 끝내려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우리는 좀 더 리얼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 효과들은 제거해버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볼게요. 우선 새 컴프부터 만들어줄게요. 프로젝트 펜 우클릭, 뉴 컴포지션, 매트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름을 매트라고 해줄게요. 이 매트 컴프에 솔리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솔리드. 흔들리는 깃발을 표현하기 위해서 터블런트 노이즈라는 노이즈 효과를 넣어줄게요. 컨트라스트를 올려서 대비를 강하게 해주고 브라이트니스를 낮춰서 검정을 진하게 해줄게요. 컨트라스트는 400, 브라이트니스는 마이너스 20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 트랜스폼의 화살표를 열어주면 유니폼 스케일링이 체크되어 있죠. 여기 체크를 풀어서 가로와 세로를 각각 조절해 줄게요. 가로도 늘려주고 세로도 늘려주는데 전체적으로 크고 세로로 길쭉한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스케일 위드를 600, 하이트를 2000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 옵셋 터블런스라는 게 보이죠? 가로 값을 움직여 보면 이렇게 옆으로 흐르는 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키 값을 줘서 모션을 만들어 볼까요? 0초에서 시계 모양 눌러주고 10초에서 쭉 당겨서 우측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어 줄게요. U 눌러보면 키값이 보이죠? 플레이해보면 조금 더 빠르면 좋겠네요. 더 옆으로 보내줄게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볼루션이라는 값을 움직여서 노이즈가 꿈틀대도록 만들어줄게요. 계속 움직여야 하니 간단한 익스프레션을 주겠습니다. Alt 누르고 시계 모양 클릭하면 아래쪽에 익스프레션 입력창이 나오는데요. time 곱하기 300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러면 초당 300의 값만큼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노이즈 입자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블러 효과를 하나 넣어줄게요. 이펙트 창에서 패스트 박스 블러를 넣어줍니다. 수치는 50 정도로 해주고 테두리까지 흐리멍텅해진 걸 없애주기 위해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매트가 완성됐네요. 이제 원래 컴프로 돌아가서 이 매트 컴프를 제일 아래쪽으로 끌어넣어 줄게요. 그리고 눈을 꺼서 안 보이게 해줍니다. 이제 꿈틀거리게 효과를 넣어볼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여기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는 효과를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레이어를 선택하는 곳에서 만들어준 매트를 골라줄게요. 여기 수치들을 조절해주면 블랙 앤 화이트에 반응해서 이런 식으로 펄럭이게 됩니다. 좀 더 과하게 움직이려면 수치를 더 높게 해주면 됩니다. 펄럭이게 만들어줬는데 그림자가 안 생기니 아직도 너무 밋밋하네요.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우선 이 세 개의 레이어를 하나의 컴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모두 선택해서 프리컴포즈 해줄게요. 컨트롤 시프트 C. 이름은 무빙 플래그라고 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다시 매트 컴프를 넣어줄게요. 이번엔 아래가 아니고 위로 올려줍니다. 모드에서 오버레이 골라주고 T 눌러서 투명도를 조절해줄게요. 그리고 이 바깥에는 그림자를 주지 않을 거니 트랙 매트까지 해주도록 할게요. 무빙 플래그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D로 하나 복제해줍니다. 이 깃발 모양만큼을 범위로 쓸 거기 때문에 복제된 레이어를 그림자 레이어인 매트보다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알파 매트를 골라주면 그림자가 깃발 범위 안에서만 보이게 됩니다. 좋습니다. 플레이해 보면서 조금씩 다듬어 가겠습니다. 좀 두껍고 굴곡이 약한 느낌이어서 매트 컴프 속을 수정해 줄게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주고 터뷸런트 노이즈 효과를 다시 조절해 줍니다. 세로는 좀 더 길쭉하게 늘려주고 가로는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줍니다. 컨트라스트를 더 올려서 블랙 앤 화이트를 극대화해 줄게요. 더 강한 느낌이 되었죠? 메인으로 돌아가서 플레이해 볼게요. 꿀렁임이 과해서 부자연스럽네요. 무빙 플래그 컴프 속으로 들어가 줄게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의 값을 좀 낮춰서 꿀렁임을 줄여줍니다. 좋습니다. 봉에 매달아서 사용할 때 왼쪽을 펄럭이지 않게 고정해야 할 텐데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컴프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줄게요. 이쪽 왼쪽을 고정하려면 왼쪽을 블랙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색상을 블랙으로 해서 솔리드를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바깥쪽부터 크게 네모를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F 눌러서 마스크 패더를 열어주고 체인을 풀어서 좌우 부드러움만 추가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왼쪽이 블랙인 상태가 됩니다. 메인 컴프로 돌아가서 플레이해 볼까요? 아직 왼쪽이 움직이고 있네요. 블랙을 조금 옆으로 이동시켜 줘야겠네요. 이 정도가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자연스러워졌네요. 그림자의 투명도를 조절해서 원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모드도 오버레이 말고 멀티플라이 같은 걸로 해줘도 좋습니다. 자, 어떤가요? 노이즈를 이용해서 펄럭이는 깃발을 만들어봤는데요. 움직이는 천 소스가 있다면 노이즈를 만들지 않고 소스로 합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튜토리얼을 따라해보고 매트를 이해해보세요. 블랙앤화이트 매트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더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튜토리얼로 찾아오겠습니다. 멤버십 보내주시는 고마운 에펙너, 상큼 힙바람님, 비댕이의 이상한 자료 줄림, 션온님, 언노운 유저 테크닉님, 영식님, 엘씨님, JJJ123님, 루나강님, 허기평심님, 박혜진님, 지수님, 라면은 맛있어님, 주파크님, 에디어트님, 이진용님, YGT님, 안민지님, 옥탑TV님, MSGTV님, 이터네티 브릴리언트님, 중무장님, 감사합니다.